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친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씀을 잘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어른이 되었답니다. 어른이 된 예수님은 할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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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바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지옥에 가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른이 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어떤 준비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친구들, 세례라고 들어보았나요? 오늘 말씀에 세례가 무엇인지 나와요. 귀를 쫑긋하고 함께 들어보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 있네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을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전에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세례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열심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시고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세례는 저희 같은 죄 지은 사람들이나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떨렸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주다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 요단강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단강에 눕혀 쑥 잠기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강물 위로 올렸어요. 예수님이 강물에서 나오자 하늘문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예수님을 비추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함께 들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간 함께 보았어요. 친구들,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 감사한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준비해 볼까요? 손 모았나요? 두 눈 꼭 감았나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예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놀이를 해볼 거예요. 하반기 주일 말씀놀이책 8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모두 기대되시죠? 다 같이 출발! 오늘의 주일 말씀놀이는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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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세례 받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부록에 예수님, 요단강 도안, 나무 젓가락 또는 빨대, 테이프, 풀, 칼, 가위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부록에 요단강과 예수님 도안을 오려주세요.
두 번째, 요단강 아랫부분의 실선에 칼집을 내주세요. 세 번째, 요단강 아랫부분의 선을 안으로 접고 양옆에 풀칠을 해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 도안 사이에 나무젓가락 또는 빨대를 넣어 테이프로 고정하고 예수님 도안 윗부분을 접어 양면이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네 번째에서 만든 예수님 막대를 칼선 안에 꽂고 요단강 밑으로 내리며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섯 번째, 왼쪽 상단에 하늘 모서리 부분을 접어내리며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랑해요. 유치부 친구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경학교 시간 잘 가졌나요? 성경학교 주제를 외치며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 영상은 7월 24일까지만 볼 수 있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은 서둘러 주세요. 성경학교 영상은 유치국 밴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스탬프판을 들고 찍은 사진도 꼭 밴드 사진첩에 올리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사진을 올린 친구들에겐 25일 주일에 기프트콘을 보내준답니다. 예! 코로나로 만날 수 없어도 가정에서 유치국 성경학교는 계속됩니다. 쭉! 예수는 지혜와 귀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2장 52절 아멘. 예수는 지혜와 귀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